최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이 테러는 남부 해안 도시 니스에서 프랑스 최대 휴일인 대혁명 기념일에 일어났습니다. 9톤짜리 대형 수송용 트럭 한 대가 산책로에 모여있던 시민들을 향해서 돌진하면서 적어도 84명이 숨졌습니다. 중상자도 18명이어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5명도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서 외교부가 이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혁명 기념일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쯤 이 트럭이 시속 60에서 70km 속도로 2km를 돌진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31살의 튀니지계 프랑스인으로 확인됐고요.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네, 이 파리 테러로 아픔을 겪었던 프랑스인들이 이게 두 번째 충격을 받게 된 건데요. 네. 자, 이번 사건의 배후는 밝혀졌나요? 네, 현재 당국자는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인은 경찰의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번 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단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프랑스 내무부는 하지만 단독 범행인지 혹은 테러 조직과 연관돼 있는지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트럭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고요. 국가 비상사태를 석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리 연쇄 테러 당시에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등으로 비상사태를 이달 말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또 이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내일부터 사흘간을 프랑스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3부에서 외교통상부와 네. 전문가 연결해서 또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자, 잇따른 대규모 테러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프랑스. 지금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가요, 공립학교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 개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그 확정 승인된 교과 과정 지침에는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전쟁 중에 강요에 의해 성적 서비스를 하게 된 여성들을 묘사하는 완곡한 용어라는 설명이 포함됐습니다. 위안부는 제도화된 성노예제의 예로 가르칠 수 있고요. 또 위안부 규모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일본 점령 기간에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도록 강요됐다고 본다. 이런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르면 내년부터 이 지침을 반영한 교과서들이 시중에 유통되고요. 이후에는 캘리포니아주의 공립고교에서 해당 교과서들이 사용될 전망입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청은 지난해 위안부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의하고 올해 9월부터 샌프란시스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립학교 교과 과정에 이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일본의 교과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들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어?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검사장이라는 고위직까지 오르면서 승승장구하던 이 진경준 검사장 탐욕이 지나친 걸까요? 후배들의 조사를 받다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검사장의 부패와 비리, 온갖 꼼수와 거짓말을 지켜보면서 이 분노를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검사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검사장일 수가 있나? 해도 해도 너무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검찰 내부 분위기가 좀 어떤지 전해드리신 바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 나온 한 신문의 기사 제목을 보니까 네. 검사라고 하는 직위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버린 검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전체가 한마디로 그냥 말을 잊어버린 이런 이제 침울한 분위기고요. 네. 이 현직 검사장이 이제 긴급체포된 것은 지금 1999년도에 그 조폐공사 파업 유도 당시에 진영구 검사장, 그 다음에 재작년에 김수창 제주지검장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홍만표 전 검사장 이제 거액 수임 탈세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쨌든 전관 아니겠습니까? 네, 현직은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현직 법무부의 고위 간부가 수십억 대, 결국 수백억 대 주식을 비록 오래전이지만 이건 뇌물성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명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서 네. 검찰 내부에서는 거의 멘붕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멘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검사장을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했다. 아주 뭐 어찌 보면 참 나쁘게 창의적인데요. 이 검사장을 검찰의 꽃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검찰에서 좀 자랑스러워하고 또 대표적인 직위라는 의미 아닐까요? 예, 검사장은 이제 그 의전상 차관급 예우를 받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권력 중에서는 제일 막강한 권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직급도 높고 권력도 하늘을 치솟을 정도의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검사장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 네. 결국은 범죄자의 한 중심인 인물이 범죄 사정수사의 핵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결국은 국민들도 그냥 이렇게 멍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뭐 과거에 이제 부당거래나 또 최근에 내부자들 많이 좀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자, 김 의원님 이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네. 그럼 이 검사장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 몇 분 정도가 있는 건가요? 40명 정도 있습니다. 아, 정말 소수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검사 생활 하실 때 이 진 검사장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았고요. 네네. 실은 이제 1989년도에 사법시험 30일회를 같이 합격한 연수원 동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 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교,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 지금 고시에 합격했거든요. 네, 소년급제라고들 부르죠. 예, 그래서 또 사법시험 행정고시를 다 합격했고, 법무부 검찰국 검사라든지 또 서울중앙지검의 금조부장이라든지 아주 그 검찰 내부에서도 선망하는 보직만 이렇게 다 역임을 했던, 그래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 검사다 지금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럼 혹시 지금 뭐 인물평은 이 대한민국에서 딱 40명 중에 한 명 인물인데 네. 어떤 좀 평판을 가지고 있던가요? 결국은 이게 뭐랄까요? 헛똑똑이 아닌가. 하하,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법의 전문가 라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지만, 네네. 그 옛날 논어에도 지금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그물은 성성한 것 같지만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주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그냥 본인의 어떤 두뇌 뭐 이런 부분만 믿고 살아온 가짜 똑똑이고 가짜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진짜 헛똑똑의 가짜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그런 사람이 검찰의 꽃 또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또 정말 이 중요한 수사를 지휘하는 이제 수사권의 정점에 있었던 것인데, 이 근데 그런 인물이 지금 거듭된 거짓말을 했다는 게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거짓말의 지금... 내용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지금? 그, 맨 처음에 이랬죠. 이제 이 넥슨 주식 만주를 어떻게 샀냐. 한 4억 몇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처음에는 이게 내 돈으로 샀다, 자기 돈으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두 번째는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가니까, 실은 뭐 처가 장모님 도움을 받아서 샀다, 지금 네. 이렇게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가 넥슨의 회사 돈이 이제 건너갔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자,
그 넥슨 돈을 받아서 사긴 했지만 어쨌든 이 돈은 곧바로 모두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랬다가 13일 낸 자수서를 보면 실은 창업주한테 이 돈 공짜로 받은 것이다. 결국은 주식 자체를 뇌물성으로 그냥 네. 그냥 공짜로 건네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이 네 번에 걸쳐서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검사장급 직급 중에서도 최고의 요직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인데 네. 이 자리를 역임하는 사람은 앞으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해서 했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 거짓말의 정황도 다 드러났고요. 어젯밤에 긴급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보도를 보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네. 그렇다면 이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던 김정주 회장이 어쨌든 이 주식매수 세금 진 검사장에게 공짜로 주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진경준 본인도 자수서에서 어쨌든 이 돈 공짜로 받은 건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이제 무슨 대가를 아하. 가지고 이제 이 돈이 오고 갔느냐, 이 대가성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대가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명확히 드러난 청탁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네.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김정주 회장이 이 검사를 통해서 뭔가 지금 이 뒷배를 봐달라라는 어떤 이런 것을 암묵적으로 깔고 지금 돈이 오고 가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진경준 검사장이 나중에 이제 그 금융정보분석원이라든지 네네. 금조부장이라든지 이런 검찰의 경제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또 이 검사라는 직책 자체 때문에 이 돈이 오고 갔고 또 당시에 이제 김정주 대표가 이제 이 넥슨을 운영하면서 이제 이 돈이 오간 2005년도 시점에는 사실은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네. 내부의 창업 공신들 간에 이제 이걸 어느 시점에 상장을 하느냐 어허. 이걸 가지고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대비해서 이 돈이 오고 갔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검찰은 추정하고 대가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긴급 체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특임 검사의 활동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그 이제 이 대가성 부분을 조금 좀 명확히 좀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차량을 지금 넥슨 측으로부터 지금 공짜로 이렇게 넘겨받아서 타고 다녔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서울중앙지검 금조부장으로 이렇게 재직하는 도중에 천남이 운영하고 있던 청소 용역 업체가 지금 대한항공 한진그룹 쪽에서 지금 이 청소 용역 일감을 수주했다고 네네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지금 이 한진그룹이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내사를 받고 있는 시점이어서 네. 결국은 이 검찰 내사와 이 청소 용역 업체의 일감 따내기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임검사팀에서 아마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비상장 주식의 매입, 그것도 돈을 받고 그 이 공짜로 받은 것이다. 그게 이제 지난해에 그 주식을 파니까 120억 원 정도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차량 제곡, 제네시스 차량의 법인이 리스한 차량을 몰고 다니다가 천안 명의로 이제 인수받았다라는 건데요. 거기다 이제 청소 대행업체의 일감 몰아주기 100억 원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조사 대상인데요. 그런데요, 네. 이 저 의원님, 네. 이 진 검사장이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게 지난해까지로 이 2005년을 기준으로 주식을 받은 게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네. 그래서 이게 혹시 드러나더라도 처벌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과신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어떤 법적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법리 다툼이 상당히 좀 이렇게 강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특임 검사팀은 지금 포괄일죄라고 하는 법리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포괄일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령 순차적으로 2005년도에 한 번, 2006년도에 한 번, 2008년도에 한 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떤 뇌물을 줬을 때 이 뇌물을 준 동기나 이유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네. 이걸 다 묶어서 하나의 뇌물죄로 본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아,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 네네. 그러면 마지막에 돈이 오간 2008년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를 산정하기 때문에 네. 2005년도 부분도 2008년도에 마지막에 돈이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해야 된다. 이런 네.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 포괄일죄가 적용이 되면 결국은 2005년도 범죄도 비록 행위 그 시점은 10년은 지났지만 네. 2008년도 기준으로만 한 2년 가까이가 남아있어서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특임검사팀은 보고 있는데요. 네. 아마 법정에서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어제 긴급 체포 이후에 의원님께서 이제 검사 출신의 또 변호사로 법조인으로 보시기에 구속이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네네. 법조 전체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킨 아주 중대한 범죄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오간 것에 대해서 벌써 네 차례나 거짓말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돈을 준 김정주 대표하고도 이렇게 말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이 정도면 검사장이라고는 하지만 도주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지 않냐 싶어서 네. 구속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 치열한 법정 다툼의 결과요. 향후에 이것이 뇌물이라고 밝혀지게 된다면 이제 가정입니다만 네. 그럼 이 120억 원이라는 주식 시세 차익 이게 지금 개인 돈이 되는 게 맞는가 그럼 국가가 추징하는가 이거 청취자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네, 네. 만약에 이 포괄일죄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2005년도, 2006년도 행위에 대해서도 포괄일죄로서 뇌물죄가 성립한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공무원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 부분도 역시 몰수 추징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진경준 검사장이 보유했던 이 120억 상당의 주식 시세 차익 당연히 추징할 수 있게 네.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드러나는 이 의혹들이 말이죠. 사실은 지난 3월부터 제기가 됐던 건데요. 네. 검찰과 법무부가 너무 좀 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해오다가 뒤늦게 이 특임검사가 투입되면서 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 예. 좀 왜 이렇게 지연됐다고 생각하세요, 수사가?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는요. 신들 조직인 검사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설마 검사인데 그런 짓을 했으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은 지금 과거에 김광준 검사장 사건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검사들 수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네. 그 내용 자체가 이 전제 자체가 틀리다는 것이 여실히 지금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 내부 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외면해 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긴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검찰 또 법무부 장관 신속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뭐 아까 언급 잠깐 해주셨지만 이 전관이긴 하지만 홍만표 전 검사장 변호사 예. 사건도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개혁을 위한 단호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그럼 네.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검찰 개혁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이세요? 우선 지금 특검제도가 법으로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거를 아예 상설기구특검으로 변경을 해서 네네. 이 검찰 고위직의 어떤 부정부패나 내사 감찰에 관한 기능은 아예 상설특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쉼없이 하도록 이렇게 제도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번에 특임검사 부분도 검찰총장이 결심을 하니까 지금 특임검사가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을 아예 검찰청법에 좀 못을 박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공직자 재산 심사 제도가 실은 매년 이 진경준 검사 재산 주식 목록이 이렇게 그 법무부에 신고는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도 이 취득 경위라든지 취득 자금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는 공직자 재산 심사 제도를 좀 심층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면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좀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사장 승진할 때 이렇게 허술하게 승진 심사를 하는가. 사실은 법무부나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지금 뻥 뚫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책 마련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당 입장, 뭐, 사드 문제도 지금 터져 있고요. 또 이제 사실 국민의당 내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쭤볼 네. 일들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환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박성웅입니다.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뭐 수입차 뽑으려면 발품 팔아 전시장 돌고 손품 팔아 할인 견적 이메일 받고 생고생을 했는데 요샌 수입차 비교 견적 시스템 카비로 손만 까딱하면 확 낮아진 견적에 금리까지. 수입차 쉽게 사세요. 카비. 캬캬캬.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네, 2부는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